안녕하세요. 좌상우주님. 저희 지금 금월드 왔습니다. 금월드에 왜 왔냐? 이 우리 대섭 씨가요. 촬영 장비를 구매하려고 지금 금월드 전자상가 촬영 장비 전문으로 파는 곳에 왔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DJI 오즈모 모바일 6 이 짐벌을 갖고 싶대. 네. 애들하고 같이 놀면서 촬영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출연 안 하게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 DJI 오즈모 모바일 6. 네. 근데 이게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출시되고 한 달째 샀거든요. 현재까지 나온 짐벌 중에 이게 보급형으로 가성비가 좋아요. 이거 바로 구매할 거죠? 네, 바로. 이게 인터넷 가격하고 이게 매장 가격이 같아요. 199,000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여기 보시면 이게 DJI 회사가 있거든요. 이 드론 만들고 뭐 하는 회사인데 이게 캐나다 회사예요. 그 CEO는 중국 사람인데. 나 잘 알죠. 드론이랑 헬리캠 있죠? 네. 그걸 최초로 만들었어요. 얘들은 지금 미국 군수 쪽 관련한 돈 엄청 벌어. 그래서 이거 여섯 번째 모델이거든요. 이 짐벌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시리즈를 계속 출시해서. 우리 대섭 씨 이제 입문합니다. 이제 폰도 사거든요. 그 갤럭시 S10을 제가 쓰는데 이게 용량이 500기가가 넘어. 얼마예요 이거? 27만원. 27만원? 네. 비싼데? 내가 그때 2022년 10월에 이걸 샀는데 그만큼 안 좋은데? 필요 없거든요, 액세서리들. 네.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그냥 폰만 촬영 하니까 좀. 좀 저렴하게 25만원? 네. 25만원? 네. 괜찮아요? 아. 대섭 씨 이제 신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무지 설레입니다.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또. 또 아이들과의 또 추억을 또 만들어 보려니까 이제 구매했고요. 저희는 지하에 그 유명한 금월드 한식국대에 갑니다. 정관에 여기를 또. 근데 광주 사시면서 여기 한 번도 안 와보셨대? 아니 저는 옆집 가요. 저 옆집 사장님하고 친해. 그러니까 지난주에 밥 먹으러 한번 왔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상추 촬영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나 상 많이 받았어. 이거 좀 찍어줘. 그러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사장님, 이 상이 의미가 뭐예요? 말 저기 그대로. 그러니까 서운한 건데 뭐 무슨 일이냐고. 서구에 장애인 센터가 있어요. 서구에 장애인 센터가 있다. 5년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애들한테 무료로 급식을 해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점심에 오면 11시 그, 전에 오는 애들이 가고 맞죠. 네. 그리고 그게 도우미들도 있잖아요. 공무원들 도와주는 사람들도 그것도 무상으로? 오, 그래서 상을 받으셨죠? 와! 알겠습니다. 여기 홍성서의 도코노인들한테 도코노인들 무료로 신고노인 장식. 오, 그럼 나도 도코노인데 뭐? 도코노인 아닌데 오늘 밥 그냥 먹으래? 대섭 씨, 네. 여기가 금월드 뷔페입니다. 아, 장난 아니죠? 천국입니다, 천국. 와. 오, 뒤를 보고 붙으세요. 뒤에도 뭐 엄청 많아.
우리 방송을 해야지. 내 얘기 끼면 안 되지. 아니, 잘 먹겠습니다. 그냥 먹으래. 제가 이 식당 오픈할 때 그때부터 다녔어. 매일 제가 첫 손님. 어, 아침에 10시 반 빨리 오실 때. 준비 다 되면 와가지고. 그랬죠. 그랬다고 한참 안 보였어. 살찐다니까. 야, 그리고 탄수 밥을 안 푸거든요. 그래도 며칠 다녀버리면서 살쪄. 살쪄. 대놓지. 손이 안 갈 수가 없어. 와. 무거워라, 이거. 보기만 해도, 와. 한 3kg 되겠는데. 아, 먹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하니까.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오늘 계란국이 튀기네. 와, 계란 뭐냐? 오, 국어도 있어. 전 미역줄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미역줄기랑 특주도 안 먹어. 이거 다 먹겠어요. 나 보고 요거 먹고 어떻게 사네. 5만 원 안 오세요? 저는? 야식 좀 끌려요, 이거. 이거 춥다. 저는 완전 건강식이죠. 저는 소세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집 소세지요, 이게 되게 고급이에요. 이게 좋은 거죠. 맛있다니까? 여기를 처음 와보신 줄 아니. 왕급이네. 형, 이건 뭐예요? 열무, 쌈열무. 아, 쌈열무. 아, 잠깐 해볼까요? 우리 열심히 대화하고. 잘 드시네. 아, 약간 맛있다. 이 집 음식들 질이 되게 높아. 촬영 안 할 때도 한 번씩 오거든요. 거의 고기 먹어요. 여기 후식으로 과일도 많아. 그러니까 엄청 많거든요. 오렌지랑 까라는 벽고 노인 어르신 분한테 봉사하신다고 잠깐 들었거든요. 여기 계신데 돌찌에요. 벽고는데 근데 어, 봉동. 네. 네, 약간 네. 네. 저도 이거 아, 방풍나물? 네. 된장에 묻힌 게 이 방풍나물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름 뭐? 봄똥. 봄똥? 네. 봄똥이래요. 방, 아, 방풍. 절대. 쌈 더 갖다 주면 행복합니다, 진짜. 저희 나이는, 저희는 너무 이제 고급, 지금 좋은 걸 많이 먹으니까 풍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방풍나물 먹으면 엄청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 거야. 이건 이만한 게 없어요. 정말 메뉴랑 메뉴의 양과 질과 가격 보니까 아, 내 친구가 광고 오면 장사할 수가 없어. 이런 게 어떻게 장사하냐고. 뭐가 남느냐고. 안전은 가격도 엄청 많거든요. 거의 고정인데 이게 이 제육이 한 번은 빨간색, 한 번은 간장돼 있어. 국은 두 개씩 나오고 있는데 매번 달라요. 그럼 여기 오시면요 식혜가 들려버려요. 진짜 맛있어요. 2시까지 오케이, 안 해요 진짜. 대수 이거 한번 먹을 있다. 아니 먹고 있는 거 먹고 싸면 계속 먹어. 싸는 와중에 또 먹으면서 싸. 드시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네. 핸드폰은요, 기본적으로, 이거 있죠. 기능 좋은 거. 이거 후방 카메라라고 하고, 전방 카메라 있잖아요. 있는데, 후방과 전방 카메라가 해상도가 차이가 커요. 해상도 차이가 큰데, 뭐가 크냐면, 프레임 차이가 커요. 후방으로 찍으면 60프레임이 보장이 되는데, 전방 카메라 찍으면 30프레임만 나와요. 프레임의 의미는 알죠? 잘 몰라요?
나. 우리 어렸을 때 책에다가 골라면 그려가지고 옮기잖아. 사람 막 움직이잖아. 그게 프레임 개념이거든요. 책 한 권에다가 돌라비를 다 그렸어. 네. 이만큼 두꺼운 걸로. 이만큼 두꺼운 걸로. 그래서 또라라 넘겨. 그러면 움직임이 나오잖아. 근데 더 두꺼운 책을 가지고 그거보다 더 많은 사파를 넣어. 돌라비로. 그럼 뿌락 하면 아까 그거보다 그쵸. 모션이나 이런 걸 캡처하는 그게 더 자연스러워. 그 제 영상 보면요. 전방 카메라로 저희들 촬영할 때랑 제가 아까 대섭이 다 푸는 거를 후방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해상도랑 프레임 차이가 엄청나요. UHD로 촬영을 한 거예요. 후방 카메라. 근데 전방은 지금 이 화면은요, 30프레임밖에 안 되고, 4K도 안 나와. 1K 정도 해상도가 나와. 이 녀석이 사람 자동 인식하거든요. 눈동자를 인식하고 손바닥을 인식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꺼졌다 켜졌다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편하죠. 굳이 이렇게 안 가도 되고. 그 자리에서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거나 뭐 하다 보면 제초로 뭐 이럴 때 있잖아. 그럼 꺼져버려. 꺼져버려. 그래서 파일 날리는 줄 진짜 많아. 그걸 안 했네. 괜찮죠, 이게? 아, 괜찮아. 맞죠? 응. 딴 데 못 가. 내장이 뽑잖아. 근데 또 이게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또 먹을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그러고 보면, 굴 조금. 굴 잘 안 되겠다. 그리고, 꼬막! 들어가면요. 꼬막이 싸야 돼. 꼬막이 꼬막? 지금은 아니고 꼬막이 철래 꼬막 철래 가면 꼬막이 물 싸야 돼. 이만한 거 미쳤네. 엄청 미쳤네. 터키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와. 터키 친구들은 한국을 좋아해요. 이게 나 가리지도 않고 빵 먹고. 그래서 빵 먹는 거 대리분은 절대 안 먹어. 제가 이걸 아직 촬영을 안 했는데 이걸 또 떠왔어. 그러니까 다시 하나 좀 줄까? 냄새도 막.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권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그때도 구약에 돼지고기 못 먹게 됐어요. 일단 냉동 기술이 없는 시대 때, 이 음식이 빨리 상해. 그게 체해버린다, 이거. 석가모니 있죠? 부천이. 돼지고기 먹고 체해서 구웠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돼지고기 체해서 구웠다니까? 저희도 안 먹잖아요, 불교도. 고기. 그건 우리 불교예요. 아, 또 그거. 일본 불교는 고기 먹어요.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은 종교 교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코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과거의 종교 지도자는요, 현대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예요. 개혁적 세력의 리더들이었거든요. 자, 돼지고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 닭이든 소든, 이 가축들은 우리 인간이 먹는 음식과 겹치지가 않아. 먹이 경계가 다르죠. 근데 돼지는 사람이 먹는 음식과 겹쳐버려. 집에서 돼지를 키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닭이랑 소는 풀어놓고 키울 수 있어. 손이 안 가야 돼요. 방목이 보이잖아요. 근데 돼지는 손이 많이 가. 그러면 돼지를 키우려고 그러면 집에 노예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이게 빈부격차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시키는 거야. 다 연관이 있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종교 때문에 어쩌고 하는데 종교 그 종교 지도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평등 사상 이런 걸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장비 샀잖아요. 처음에 재밌을 거야. 그래서 좀 덕질을 좀 하셔야 돼. 네, 그렇죠. 또 생각보다 쉬워. 그럼 내가 또 설명을 잘해. 딱이 피처.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 고재장. 촬영을 하시다가 폰을 한 번씩 꺼줘야 돼요. 열번이면 폰이 발열이 심해지면요 파일이 날라가. 당연하. 저장이 안 돼요. 네. 특히 여름철. 태국은 좀 덜해. 베트남에서 파일 엄청 날리거든요. 엉덩해. 엉덩 속당. 몰라. 촬영 감독 한 전문 촬영 감독 한 쪽이 그러더라고. 형님 우리 전문가들 또 전문가 형 아주 비싼 반대로 쓰거든. 내 역할 하시는데 그런 애도 없어. 정말 좋아. 이게 신문에 그래서 났어. 2020년에 신문에 났대요. 근데 진짜 좋은 일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100명은 무상으로 먹고 가는 거죠? 100명까지는 안 돼. 거기 장애인뿐 아니라 그 직원들도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돼. 그리고 할머니 이거 도시락 막 싸시던데 그건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그것도 다른 복지시설? 거기에. 아 여기 거동이 불편해서 아예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달하구나. 눈치 빠르죠. 옆집도 그래요? 여기 보면 그래요? 보살이세요? 보살이세요? 그건 아니고 내가 밥 장사를 하니까 밥은 어차피 여러 사람이서 그 밥이라는 건 복을 짓는 거라고 하잖아. 복을 짓어서 그냥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몇 시 출근하시려나요? 저 언제 언제 저 새벽에 만났죠? 그날 터키 애들하고 다시 노가다 가는 날이었거든. 내가 그래도 그 터키 애들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 해가 안 뜨는데 6시인데 쑥 지나가는 거야. 오, 이때부터 아, 매일 여기 월요일만 휴무하고 한 달에 두 번 휴무. 며칠째죠? 둘째 주 월요일 휴무고 여기 전체도 그게 건물 자체가 이렇게 오셔서 밥값 내주시는 걸 가지고 내가 좋은 일에 쓰는 거야. 그게 보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은 다 같이 봉사하는 거야. 그렇겠네. 그러네. 마인드가 엄청나지. 대섭 씨 오늘은 10시 출근이래요. 밤 10시. 밤 10시.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하죠. 발전소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발전소 인터넷 걸어가니까 네, 300명 주고 계속 거대군요. 네. 그 출근 시간이 매일 달라. 아, 그 여기 오실 때요 10시 반 아니 10시 반 문 열자마자 오든가 이러면 중간 시간 와야지 밥 때려서 오면요 정신없습니다. 그게 앞에가 뷔페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요 음식도 원비를 먹다고 막 허겁지고 그냥 배만 채우고 그런 음식을 이렇게 씌우면서 음미하거든요. 자 이제 2차 배섭 씨가 디저트 갖고 왔어. 뭐 야구공 하느라 과일 이것저것 나는 아직 고기가 저 1차 다 비었습니다. 나는 고기를 더 모아야겠어. 진짜 저는 식단 자체가 거의 저탄수화입니다. 오늘 식혜 떠드셔봐요. 많이 달까? 떠왔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 깨끗하게. 난 이제 드셨지. 야, 많이 드시고 빨리 드셔. 아, 오늘 그 오렌지 먹을 때야. 다 먹을 것들은? 뭐야? 껍질에 있는 것도 국물만 쪽 빨아 먹어. 아, 저희 식사 마치고요. 위치를 잠깐 올려서 이제 설명 특강이 들어갑니다. 이걸 언박싱 한번 해드릴까 볼까요? 네. 이게 기계면서요. 기예요. AI 칩이 내장돼 있어요. 뭔가.
드실래요? 이거는 사용 안 해도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셀카 봉에다가 그립감도 좋게 하려고 주는 건데 앞으로 난 안 돼. 오, 오, 그거 그거. 야, 이제 일단 비연결해 보세요. 딱이야. 됐죠? 네. 자,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기회고요. 이게 마그네틱이에요. 마그네틱인데, 여기 보시면 전 보이죠? 네. 흰색이죠? 여기랑 여기 부분을 물립니다. 대충 어느 정도 갖다 딱 물어줘요. 이 짐벌이 3축 관절이에요. 3축 관절. 자, 1축, 2축, 3축. 아~ 오케이? 아~ 이렇게 물어요. 아, 저도 진짜 아날로그 하자는데, 요, 엔지니어인데 그래도 발전소 너무 오르시는데? 템플릿 몰라요? 몰라요. 자, 템플릿이 뭐냐면요. 따로 내가 편집 안 해도, 템플릿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영상과 이걸 넣으면 알아서 통일을 줘버리는 거예요. 어? 자, 저는 길게? 아니, 저는 녹화하고 있습니다. 왜? 어, 한번 길게 말고 끌 때는 길게. 자, 꺼보세요. 켜봐. 됐죠? 자, 그리고 세로잖아요. 요 버튼을 두 번을 까닥 누르면 이렇게 각도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재밌죠?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손수건을 하나 갖고 돼 이제. 야, 뭐 여름에 이렇게 열 차단하는 기능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장비 아무리 좋아도 카메라 있죠? 이거 닦아줘야 돼요. 렌즈를 여기도 닦고 항상 닦고 닦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촬영도 하고 나서 막 찍기 끼고요. 뭐 장난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정값이 들어가요. 놀라운 거. 이걸 제가 사용하는 보정값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 보시면 슬림하게 보이시죠? 이게 가름하게 나와요. 어우, 저같이 머리 큰 사람한테는. 이렇게 한 거라 달라요. 바르죠? 잘 봐요. 본인 얼굴 잘 봐요. 오! 그러시네. 잘 봐요. 그 재밌는 거. 눈 있죠, 눈. 네. 본인 눈 잘 봐요. 동공. 오, 이거 터졌어. 근데 이렇게 하면 흰 눈동자가 안 나와. 까만 눈동자를 이직해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이게 땡땡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입으면 이게 카메라가요, 얘가 혼자서 막 움직여, 춤을 춰. 왜냐하면 눈동자를 잡아내, 읽어내려고, 찾으려고. 동그란 깜정. 예, 예.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일단 눌러볼게요. 오, 막 움직였네. 얘가 이거 혼자서 움직이는 게 뭘 하냐면요, 지구는 동물이잖아요. 지역을 옮기면 수직값과 수평값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 AI가 장착돼 있어요, 이 짐벌에.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수직과 수평값을 계산해서 균형을, 밸런스를 잡아줘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촬영하기 전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 네, 손수건. 카메라를 닦아야 돼요. 렌즈. 천만 원짜리 카메라, 전문가의 카메라 써도 렌즈 닦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모드가 총 4개가 있어요. 현재 이거는 3축 관절이 움직여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움직여요. M자 이걸 한번 눌러요, 모드. 한번 누르면 옆으로 옮겨요. 인카도 옮겨지죠. 두 번째 모드인데, 요거는, 아까는 3축 관절이잖아. 이거는 2축 관절이에요. 한번 더 눌러요. 이건 뭐냐면요,
같은 세 번째 모드는요 대가리가 이제 막 죽어요. 잘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막 뛰고요. 막 자전거 막 타고 뭐 있잖아요. 막 배하고 산책하고 이럴 때 많이 사용해. 그래서 이 모드로 딱 걸어놓고 강아지 밑에. 애기들 세 발 가지고 타잖아요. 막 가끔 쫓아가면서 하면 잡아줘. 그러니까 기본 손떨림 방지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건데요. 한 번 더 눌러요. 이걸 띵 누르면 옮겨갔거든요. 이거 뭐냐면 일명 스핀샷. 돌다. 샷이 돌다. 뭐냐? 촬영해볼게요. 카메라는 돌네. 봐봐요, 이 돌아가죠? 돌아가죠? 아, 돌긴 한데. 자, 그럼 이거 원위치 어떻게 시켜? 다시 트리거 두 번. 아. 돌아오죠? 됐죠? 그 뮤직비디오나 가수들 노래 부를 때 카메라 감독들이 이거 잡잖아요. 네. 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자, 일어나봐요. 따라오네. 따라오죠. 따라오네. 따라와요. 얘들이 이 기술을 배워주고. 그 드론 폭격한다니까. 이거 이게 좀. 봐요. 지금 보고 얼굴 거칠죠. 둘 다. 이거 깨끗하죠. 오, 엄청 타이밍하네. 네. 지금 봐봐요. 설정이 지금 뭔가 보정을 안 만들어놨어. 이거랑. 여기 보면 얼굴에 잡티나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여기 안 나오죠. 오, 깨끗해. 이게 불교해. 됐어? 네. 오. 자, 그 다음. 이섭씨 특강을 위해 PC까지 가져왔어요. 이거 사셔야 돼요. 네. 연결. 양쪽에 이거 있어요? PC. 예. 양쪽 다 이거예요. 예. 왜냐? 이제 여기 있는 파일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 PC로. 집에서 노트북 쓰세요? 데스크탑 쓰세요? 노트북 쓰세요. 노트북 제일 많이 써요? 그러면 노트북을 쓰게 되면 고급 전문가용 프로그램은 못 써요. 편집 대표적으로 하는 게 프리미어라고 하는 거, 다빈치 리졸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진짜 프로 전문가들이 쓰는 거예요. 방송 쪽에 일하는 분들이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노트북은 좀 힘들어요. 제 노트북도 이게 게임용 노트북이거든요. 고급 프로그램을 쓰려고 그러면 화면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형 화면이 필요해요. 데스크탑으로. 근데 아주 고급스럽게 나오는데 초반에 입문하실 때는 정신없어요. 선택장에 와요. 저는 미니 툴 무비 메이커라고 하는 걸 씁니다. 독일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지원이 안 돼요. 전부 다 영어고요. 저는 평생 회원 가입했어요. 할인 기간에 7만원 했거든. 평생 회원으로 지금 사용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 뭐가 쫙 나오죠? 뭔가 요소도 복잡하죠? 이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뭐야, 가로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과외해드릴게요. 네? 이건 끄고. 이렇게 1차 편집을 마쳐요. 그리고 나서 저는 유명하죠. 한국교예요. 부류. BREW라고 하는 부류라고 하는 편집기를 한 번 더 사용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그 프로그램은 한글 지원이 안 돼. 자막을 못 만들어내요. 만들어낼 수 있는데 폰트가 이쁘지가 않아. 근데 이게 한국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 번 더 작업을 하거든요. 아까는 일로 지나갔잖아. 아, 네. 이렇게 하는데 두 개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걸로 편집하고 이걸로 2차로 편집하고 이걸 여기에서 편집 마친 거, 부류에서 마친 걸 다시 이쪽에 갖고 와서 3차로 한 번 더 그렇게 합니다. 잠깐만, 이분들한테 너 복잡한 얘기했나? 아, 금방 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